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흉년으로 상황은 비참하게 변해가지만 유일하게 애굽만이 이 어려운 시기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흉년 속에 애굽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식량을 찾기 위해 애굽으로 흘러옵니다. 이때 야곱이 기거하던 가나안 역시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녀를 질책하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사를 논할 만큼 매우 심각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큰 문제 앞에 야곱의 눈에는 아들들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서로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들들에게 질책하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은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마자 모두 가족을 이끌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거하기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형을 피해 도망갔던 그때보다 성숙된 믿음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의 믿음 또한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향하고 있지만 베냐민만큼은 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요셉의 형들을 못마땅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까지 가는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식들이 곡식을 사러 가는 그 여정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지 그때 베냐민의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추정합니다. 다시 말해 이 여정길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은 다른 형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다 잃어도 베냐민만큼 잃지 않겠다고 극도의 편애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을 향한 편애 속에 그릇된 일이 일어났던 과거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의 믿음이 인정되고 언약이 확증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도 결국 이 베냐민까지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십니다. 다시 말해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결국 하나님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고난까지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오늘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형들이 그에게 엎드리고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많은 상처 속에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신당할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어려움까지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도전 앞에서도 좌절하기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